실적 필터 해주시겠지?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게 거치대가 없어서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로시입니다. 시작부터 쌩얼이. 원래 일어나는 것부터 아침 챙겨 먹는 거 이런 걸 찍어볼라 했는데 일단 저는 한 8시 반쯤 일어났고요. 오전 지금 10시 55분입니다. 오늘은 또 OST 편의점 샘플이 OST를 부르게 되었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죠? 오랜만에 녹음하는 기분이고, 그리고 또 저희가 오래 기다린 컴백을 준비하고 있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아요. 그래서 지금 목도 풀 겸 OST 연습을 조금 하려고 했고요. 일단 오늘 아침은 이렇게 제가 늘 올리는 요거트와 바나나. 이게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말차가루고요. 이 요거트는 광고는 아니지만 리틀리케라는 요거트 그래놀라랑 다 같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요. 가격은 조금 나가.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배송을 시키거든요. 바나나도 어제 새벽에 시켰고. 냉동실 공개 한번 해볼까? 저의 다이어트 냉동실 보이십니까? 나도 아이스크림도 있고. 나 닭가슴살이에요. 이거 필터 꼭 넣어주셔야 되겠다. 그래서 오늘 가기 전에 하다가 빨래 널고 씻고 준비하는 포장 과정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도전! 브이로그 찍기 성공하고 싶다. 제발. 가끔은 저 하늘의 별빛처럼 내 곁에 서 있어줘. 잠결에 눈을 뜨면 덧없어질 꿈이라도 좋겠어. 어려운 마음들과 아무렇지 않은 듯한 하루가 난 힘겨워서 오늘도 문득 보고 싶어진 밤. 노래 좋죠? 아침에 또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지잖아. 목이 아직 너무 안 풀려서. 떠져가는 지금 집이 방음이 안 돼서 일부러 조그맣게 가성으로만 부르려고 하는 거지. 어지러워졌어. 현기증 아니야? 어쨌든 이런 곡이고 빨래를 돌리고 또 준비해야죠. 오빠 알죠? 이렇게 잘 부른 쪽만 살짝 잘라서 올려 편집해 주시고 일단 짠 씻고 짠 하고 나오는 거 탁 해주시고 이제 빨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, 저 씻고 나왔고요. 아 이거 쓸 수 있을까요? 이 모습 좀. 그러면 살짝 립만 살짝 발라놓겠습니다. 하는 게 똑같지 않나요? 이 얼마나 친숙한 모습입니다. 에센스. 에센스도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올영에 파는. 머리가 옛날에 다이어트 굶으면서 할 때는 머리가 한 주먹씩 빠졌어요. 팬분이 탈모 샴푸 좀 사주셔서 그거 잘 쓰고 그랬거든요. 근데 머리 말리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살짝만 말려볼게요. 이게 각도가 좀 제가 여기서 해야겠죠, 그러면? 호흡 주의. 아 더워. 그리고 스킨 로션. 여러분들이 다들 스킨 이런 걸 잘 써서 뭐 피부가 좋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닥터지 제품인데 제가 이거 크림을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스킨도 써볼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남아있어서 오늘 이걸 다 쓰겠습니다. 또 수부지예요. 그래서 부분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. 다 써버릴 거야. 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네. 너무 많은데?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리 들리죠? 이제 스킨 로션을 바르고 루틴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겉만 수분 차고 찐덕거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. 그러면서 말랐을 때는 무슨 코팅된 것 마냥 돼서 맨날 선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흡수가 안 되고 겉에 맴돌더라고요. 흡수는 잘 되고 기름은 안 진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해요. 절대 뭐 비싼 거 쓰고 그런 게 없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게리프티 2가 되었네요. 로시 게리프티 2 나보세요. 에센스. 이것도 선물 받은 거. 이거 봐요. 얘도 다 써서 지금 뒤집어 놨어요. 이것도 오늘 안에 다 쓰고 싶은데 이걸 하면서 제가 또 얼굴 붓기 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원래는 세수하듯이 하는데
좀 제가 많이 발랐는데 그 이유가 이게 어디까지 해줘야 돼? 제가 또 공구를 좋아해요. 공구. 공구가 뭐냐? 뜻? 여기? 공동구매? 저는 보면 정말 자세하게 봐요.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꼭 꼼꼼하게 보거든요. 이게 괄사 마사지? 쓴지는 일주일? 이게 약간 셀프 경락식으로 제가 또 잘 붙고 볼에 살이 찌는 그런 거여서 이건 빨리 감기를 해주세요. 아우! 아! 목 뒤에 약간 에센스를 발라준 이유. 뭐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. 광고 같죠? 절대 아니고요. 뭔가 지루하긴 해요.